안녕하세요. 날씨온 김현진입니다.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 절기입니다. 아침은 서늘했지만 낮 동안은 야외 활동하기 더욱이 좋은 주말이 예상되는데요.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, 대구 24도로 대체로 어제와 비슷한 정도가 예상됩니다. 다만 밤이 되면서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. 일교차가 크겠는데요. 이맘때 감기 환자가 부쩍 증가하죠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대기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. 산행길에 오르시는 분들 불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구름 모습입니다.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상층 기압골에 의한 높은 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. 따라서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, 강릉 25도, 광주와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m로 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